염증 유발 요인 5가지. 1. 마스크 없이 미세먼지 그대로 마시는 것. 이제 코비드 규제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마스크 써야 했던 일상이 갑갑해서 마스크만 봐도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는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막연하게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성염증이 생기는가에 대한 검증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방어작용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균은 잡아서 먹어 해치우지만 이 물질은 먹어 치우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태워 없애버립니다. 태우면 불나고 뜨거워지겠죠.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입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후도와 기관지를 거쳐 폐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닐 수 있죠. 면역세포가 먼지를 태워버리기 전에 전신에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 갑자기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자극이 계속되고 면역 반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염증성 물질이 분비되면서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래 앉아있는 것. 지금 앉아서 글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몇 분 동안 앉아 계셨나요? 대부분 앉아있는 시간을 왜 재야 하나 의아해하실 텐데요.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의자병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주요 위험요인 중 4위를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병이기도 합니다. 같은 자세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우리 몸은 일종의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근육의 움직임도 거의 없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호흡도 옅어지게 되죠. 호르몬 대사도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일부러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에너지를 아끼려는 일종의 절전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정맥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피가 떡처럼 찐득해지는 혈전이 생기고 혈관을 막는 심부전맥 혈전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 밖에도 앉아있는 자세에는 신체 활동량 부족과 비만 때문에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좌식 생활 습관이 비만을 유발해서 2차적으로 대장암 유발, 난소암, 자궁암 등 각종 암의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낮은 강도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좌식 시간은 CRP1-6, 렙틴 등 염증 마커와 연관이 높은데요. 염증 마커는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혈중의 단백질 이상 발현을 말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염이나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앉아있는 시간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만성염증과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시간 자체를 30분 이내로 줄이고 적어도 5분은 걷거나 서서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1시간마다 5분씩은 꼭 움직여야 합니다. 휴대폰 알람 설정을 하시고 1시간마다 5분씩 꼭 서서 움직이세요. 3. 허리 둘레 늘어나는 것. 허리 둘레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내장 지방은 쓸데없는 중성 지방이 복부의 내장 사이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늘어나는데요. 지방세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과체중 비만 상태에 빠지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지방세포들로부터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입니다. 지방세포들로부터 분비되는 아디포카인은 신진대사 등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제2형 당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허리 둘레를 줄이는 길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보면서 내장지방과 만성염증의 고리를 끊어내세요. 4. 늦게 자는 습관. 코를 고는 습관과도 묶을 수 있는데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또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 염증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은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고 감염에 따른 체내 염증 물질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경우 만성염증 위험도 크게 높아지는데요. 수면장애, 특히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 대사증후군, 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병의 발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핵심 기전으로 염증 반응이 관여하고 있죠. 즉, 염증 반응이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잠은 미룰수록 빚으로 쌓이게 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서 만성염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5. 과음과 흡연하는 것. 과음과 흡연은 정말 직접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술을 마시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체내에서 더욱 많이 분비되고 여기에 혈관 확장 효과가 더해져 사이토카인이 더 빠르게 전달되어 염증이 악화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다면 이러한 염증 반응이 매일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속적인 염증 반응은 만성염증이 생기는 최악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주나 한 잔도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을 포함합니다.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은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을 공격하는 백혈구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워온 사람은 대장의 만성염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었죠.